뇌졸중이야말로 그 어떤 질환보다도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의심 증상들 잘 알아둬야겠죠? 하나씩 짚어봅니다.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 증상. 첫 번째는 안면마비를 꼽아주셨네요, 박 교수님. 예, 안면마비가 상당히 흔하게 뇌졸중 환자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뇌졸중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안면마비가 있을 때는 제가 이해 보시면은 예, 한쪽에 이제 여기 근육이 원래 정상으로는 양쪽 다 이렇게 주름이 잡히겠지만은 네. 마비가 있으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한쪽으로 한쪽만 예, 한쪽은 이제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면마비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뇌신경 안면신경에 의한 안면마비를 좀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벨시마비 또는 구아나사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눈도 잘 안 감기고 그다음에 이마에 주름도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 한쪽에 마비가 오면 이렇게 돼서 눈이 잘 안 감기고 이마가 주름이 펴지고 이쪽에 평평해지는 그런 이제 뇌신경 안면신경의 마비가 되겠고 네. 그것은 이제 뇌졸중이 아니고 이제 그거는 안면신경에 의한 마비이고 뇌졸중처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뇌졸중에 의한 안면마비는 이쪽 입주위만 마비가 오고 아. 눈이나 이 이마 쪽은 괜찮다. 이것이 이제 구별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울 보고 한번 이해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증상도 마비는 마비인데 특징적인 마비예요. 자 보시면 반신마비가 또 증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몸 한쪽만 마비되는 건 거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신, 그러니까 반쪽이 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오고 왼쪽 팔하고 오른쪽 다리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뇌졸중을 크게 의심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경우라도 환자가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시면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약간 마비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온 마비인지 뇌졸중 전조 증상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것을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목이 눌려서 이제 혹시 디스크나 이제 다른 이유로 해서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그래도 양쪽으로 조금 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고요. 한쪽이 좀 더 심하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구별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환자는 아스피린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목에 침을 맞으셨는데 네. 이제 그 뭐 침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가 이제 여기 출혈이 좀 있으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출혈이 있으면서 이제 척수라고 목 뒤에 신경이 눌려서 마비가 오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우리가 때로는 뇌졸중하고 이게 목 척수가 눌리는 게 좀 구별이 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감별점은 그 머리에 뇌졸중으로 인한 그 마비는 안면 마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척추 그러니까는 경추가 눌려 경추 부분에 이제 척수가 눌려서 그런 경우에는 안면 마비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정확한 원인을 병원에서 꼭 진단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증상도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장애도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된다고요, 박 교수님. 예, 언어장애 또는 이제 구음장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다른데요. 구음장애는 말을 하거나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음이 부정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발음이 조금 발음이 새서 나오시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고 언어장애는 말을 만들거나 이해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말씀해 보세요 하는데 잘 말씀 못하신다든지 또는 왼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그것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신다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뇌인가요? 예, 이게 이제 사람의 뇌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뇌만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뇌를 꺼내셨어요. 예,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오른쪽 뇌가 되겠고 이쪽이 왼쪽 뇌가 되겠고 언어 기능은 대개 이쪽에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대개는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리고 여기를 앞쪽에 있는 뇌라 그래서 전두엽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정수리 근처다 그래서 두정엽 여긴 측 옆에 있다 그래서 측두엽인데 여기 전두엽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네. 말을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상이 오면 말을 잘 못하시고 예를 들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네. 그런 증상이 생기고요. 이 측두엽의 위쪽 약간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장애가 오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시게 되는 그런 언어장애가 특히 이런 왼쪽 뇌 장애가 왔을 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졸 중에 대표적인 증상 세 가지가 나왔어요. 안면마비, 반신마비, 그리고 언어장애 왔는데 그 밖에도 또 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특히 이제 심한 두통, 이제 심한 두통은 대개는 이제 뇌출혈이 있거나 혈관이 찢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찢어지면 이제 동맥 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찢어질 때 두통이 생기는 거고 또는 뇌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되면 아주 심한 두통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이제 흔한 증상 중에 하나는 복시 이렇게 되겠는데 복시? 환자분들이 두 개로 보이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세 개, 네 개 이러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두 개로 보일 때 우리가 이제 눈의 문제냐 뇌신경의 문제냐 이걸 구별할 수 있겠는데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서 보셨을 때는 하나로 보이는데 네. 두 눈으로 볼 때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뇌신경의 문제이고 하지만 한쪽 눈으로 봤는데도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이게 뇌신경이 아니고 안과적 문제나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